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환영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곧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리 새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내시겠다고 내 죄성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좋죠. 예, 어제 봄날 같은 날씨인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우리의 10년 가운데 봄날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예배가 참 좋습니다.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순종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여러분들 저 지금 마스크 벗고 있지만 우리 다 같이 마스크 벗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날들이 곧 올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또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특별히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생활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맞는 말이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여기 애굽에서 정말 혹독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430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와 또 이거 하나가 켜져 있어요. 앞에 거 꺼주세요. 광야에서의 생활, 실패했던 생활들, 절망했던 생활들, 또 그렇게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생활했던 바로 그런 생활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삶을 누릴 때 어느 때 가장 많이 타락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때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정말 보릿고개를 거쳐보셨고 가난을 거쳐보셨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때 정신을 차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그 타락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타락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생활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생활에서의 삶은 어땠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부리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생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과 그 나태함과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활에서 들여다보면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는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요즘에 차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생각도 못했던 차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차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이 차박이라고 하대요. 과거에는 여행 가면 어디 뭐 그 펜션을 빌리고 호텔을 빌리고 뭐 이래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틈만 나면 바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필요한 도구들을 사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자신도 모르게 얻어진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 도태되어진 나머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면 교회가 언제 타락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선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당하냐면 순교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교회가 타락했느냐? 절대적으로 타락 안 했습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교회가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300년이에요. AD 30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300년까지로 보면 되죠. 300년이 지난 그때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를 국교화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했던 그때 당시 그 시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을 했다. 타락. 그 이전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그 로마의 그 통제 속에서 신앙생활했을 당시 이 카타콤의 순교 당시까지 순교자가 몇만 명이냐면은 약 한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300만 명 정도.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300만 명. 30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300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던 그 시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더 영적으로 강했고 더욱더 단단했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주 313년 이후에 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점점 그 순수성을 잃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 특별히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00년 이후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땠느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이 말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름이 또 사라지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점점 퇴색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보다는 어느 때 타락하냐? 부활 때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예. 너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축복을 주신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축복을 주시는 순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런 것들이 싹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가난해지고 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말씀을 좀 봅시다. 여기 말씀이 오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그랬죠. 내가 배부르는 순간에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는 내가 잘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생하는 것은요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생은 기억을 오래 하는데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는 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한테 호의를 받는 것도 쉽게 잊어버려요. 남한테 당하는 건 오래오래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런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생각들은 오래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떤 풍요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상으로 복귀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졌는데 그때 선지자가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9장 말씀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 그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조금 부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말씀을 어제까지 나누었는데 그 다니엘서 초기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죠. 그 이방 왕, 바벨론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순간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4장 30절 말씀. 나 왕에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권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 왕권을 빼앗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고 나서 비로소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느부갓네살을 왕위로 복귀시켜주죠.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다가도 내가 좀 부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은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룬 것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니 축복의 말씀 신명기 말씀도 축복의 말씀 그러는데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그 축복은 완전히 우리에게는 죄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왜? 스스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됩니다. 쳐서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되게 아프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나라의 경제가 세워지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해졌어요. 과거에 80년도에 한번 생각해 80년도 이전 80년도 90년도 이전 1990년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 이후의 세대에 사실은 제가 1988년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니까 그 이후의 세대 물론 그때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미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점점 타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저도 어릴 때 저도 처음에 이 기도원 신앙생활할 때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에 기도원이란 단어 안 쓰죠? 그죠? 제가 여기 그 광교에 가면 광교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그래서 청년들 뭐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부터 1월 1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막 청년 시절에 기도하고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면서 기도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원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기도원 대신에 수양하러 가요. 수양관. 수양하러 가요. 기도원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수양관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것이 수양관에서 잠시 머물러 말씀 묵상하고 쉰다. 이런 게 사람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이나 내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그 개척,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개척했는데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에 사실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떤 게 세우냐면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죠.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기념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의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뒤돌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는 다른 신들, 그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에 빠질까 조심하라. 우상에 빠질까 조심하라. 요즘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비난하잖아요. 왜 너희들만 그러냐?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으면 되지. 왜 기독교만 구원받느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실 거예요. 정말 보수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신앙은 완전 병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 겁니다. 자,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 여기 다른 신들 그랬습니다.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뭐 불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다른 종교를 우리가 우상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캠핑을 좋아한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다른 거에 집중되어져서 그것만 하고 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그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곧 탐심 그랬어요. 탐심. 우상이 곧 탐심 그랬습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이래야 되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에 가상화폐라는 얘기가 많이 하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만, 요즘에 가상화폐 때문에 아주 나라가 들썩들썩 해요. 가상화폐 하나가, 과거에는 뭐, 1,000원, 2,000원, 뭐, 20원, 30원 했대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교회에서, 이거 뭐지 이게? 그 뭔지 악기가 생각이 안 나네. 팸플룻. 파이프처럼 생겨가지고 하모니카 말고요. 파이프처럼 생겨가지고 볼펜대를 쭉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부는 거 하모니카처럼 생겼지만 길쭉한 거. 이거 부는 사람이 저한테 막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앞으로 대세가 가상화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때 해볼 걸.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목회자가 무슨 하냐고 그러는데. 그때 그분이 그 얘기에서 저한테 막 그거 하라고. 요즘에는 교회도 힘들어지고 앞으로는 교회도 어려워지는데 이거 좀 해놓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했어요. 그게 불과 제가 생각할 때 5년, 6년 전 일이에요. 진짜 6년 전 일이에요. 지금 그 가상화폐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부로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개가. 그 당시 한 개가 20원, 30원, 뭐 1,000원 얼마였었는데 지금 한 개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 하나만 가지고 5천만 원. 그러면 100개를 가지고 있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갑자기 막 50억 원이 부자가 생기고 갑자기 이 신흥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좋은 차를 막 끌고 다니고 있고 막.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나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욕심에 의해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풍요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곳에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차지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예 그랬잖아요.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뭘 봤냐면 그 땅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풍요십니다. 풍요. 저거 믿으면 더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런 풍요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봅시다.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에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타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모습.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마지막 때가 아닐까? 물론 마지막 때를 제가 계산해보면 예수님 당시 때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원망도 많아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우상들이 뭐냐? 여러분, 아니람. 아니람. 안일주의가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하게 살까? 여기에 주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일 안 하고 살아가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돈을 잘 번대요. 막 방송하고 그러면 그런 유튜버 한 사람이 내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거야 하고 갔다가 거기서 생방송으로 막 유튜버로 막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방송이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이 막 사람들 아가씨들 막 엉덩이 찍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 비하시키고 막 이래서 막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혼자서 그 브라질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국 영사회까지 관여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막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돈 안 벌고도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작게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요.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하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막 한 40만, 50만 명이 입학한다 그래요. 힘든 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주의. 우리 한국교회 얘기 좀 제가 조금 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이 있었대요. 번영신학. 그게 1980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번영신학이 뭐냐면 미국이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많이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여러분 수정교회가 뭐냐면 크리스탈. 이렇게 생긴. 이런 이건 아크릴이지만은 유리로 된 교회가 있어요. 유리로 된 교회. 어마어마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의 80년도에 한국에 있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이 미국에 가서 그 나라들을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감탄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다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건축붐이 일어난 건축붐. 대형 교회 건축붐.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는 지금 그 교회가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어디 팔렸냐면 이슬람한테 팔렸어요. 이슬람. 여기 국기들이 다 이슬람 국기거든요. 이슬람에게 팔려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엄청난 나라의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축붐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교회는 큰데 사람의 수는 점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25%가. 20%, 20%. 지금 몇 명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순수한 기독교인은 한 4,50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그
기독교라고 하는 뭐 천주교도 포함되고 이단들도 포함해서 한 700만 명, 800만 명. 기독교인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리 욕을 먹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개인주의,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함.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좀먹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는 것, 절대적인 것.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소홀히 하고 예배에 과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신앙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편의주의로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과거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과거에 이런 이 위성방송 하면은 뭐 그게 은혜가 있냐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편의주의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거의 한 20% 30%는 교회 안 나간대, 안 나온대, 안 나온대, 안 나와. 진리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목숨을 지켰던 그런 믿음과 신앙은 다 이제는 과거의 옛날 추억으로 자리잡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데. 요즘에 그 찬양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도 이게 찬양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그 지금 문화가 바뀌면서 얼마나 많이 그 찬양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타락이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들의 모습 막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주변에 보면은 많이 생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 굉장히 그 이 예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악기로 찬양하고 하나 악기로 드리는 건 잘 준비해서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젊은 세대들이 막 그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그 뮤지션으로 그 예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세월에 따라서 예배의 어떤 방향도 다르고 흐름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지긴 하지만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자칫 그것을 잃어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일주의 또 절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일주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주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실리주의라는 겁니다. 과정은 무시돼도 좋다. 결과 나오면 된다. 이런 거예요. 과정은 따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3.1운동을 겪어보신 분, 191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군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3.1운동이 운동한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만 명이냐면 21만 5천 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21만 5천 명.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천만 명. 2천만 명 중에서 그 3.1운동에 참여해서 항쟁에 뛰어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21만 5천 명. 인구의 1%. 1%가 그 당시에 참여해서.
그래서 3.1운동 참여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유관순 이분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영향을 끼쳤어요. 정말 영향을 끼쳤어요. 과거에는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막 긍정적이고 생각하고 예수님 많이 믿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치면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어지면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를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잖아요. 저는 터키도 가보고 그다음에 거기 요르단도 가보고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무슬림들이 예배를 해요. 드린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예배를 한다 그래야 되겠다. 하루에 5번 예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진짜 형식적이에요. 그 무슬림들은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걸 보냐면은 요르단에 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오는 길인데 오후 5시가 딱 됐어요. 딱 하는데 군인차가 길에서 딱 멈춘 거예요. 길 옆에다 딱 세웠어. 밖에서는 그 아젠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에 딱 맞춰서 차에서 딱 내리면은 차에서 뭘 내리냐면은 그 바닥에 카페트를 하나 딱 내요. 자기 사이즈 정도 되는 카페트를 길바닥에 딱 깔아놓고 거기서 모스크를 향해서 그 메카를 향해서 그 예배를 합니다. 하루에 5번이에요. 하루 5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물론 개중에 이 무슬림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순수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터키를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 동네를 좀 이렇게 구경시켜 줘라 그랬더니 우리 일행하고 이제 그 친구가 도시를 다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 앞에 무슬림 회당이 있어요. 무슬림 성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갈 때 이들은 옷을 벗고 발을 씻고 귀 씻고 다 씻고 나서 그 안에서 예배하려고 다 옷을 이렇게 딱 걸어놓거든요. 옷을 딱 걸어놓으면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도 옷을 벗는 척하면서 옷 걸면서 옷 안에 있는 돈을 주머니를 쏙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가요. 제가 같이 갔던 일행도 그 저를 인도했던 사람도 뭐냐면 그 뭡니까 무슬림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를 소개시킨다고 자기의 옷을 여기다 딱 남겨놓고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옷을 딱 들었는데 옷 속에 있는 지갑이 사라졌어. 지갑이 사라졌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뭐냐면 그들의 삶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해서 걸리면은 그만큼 매질을 당해요. 걸리면 안면 깔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경건의 형식이 형식. 모양은 있지만 형식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없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용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행함이 없는 이 삶은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여기 마사에. 이 마사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르비딤. 르비딤 골짜기에서 정말 그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게 마사예요. 마사.
그것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이 이름이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리를 밝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씀이 보니까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에요. 호렙산 근처에서 느비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 마사라는 뜻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과거에 그런 일들을 왜 기록했냐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지 말라고 이걸 기록해놨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여러분 여기 17장 말씀에 여기 봐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하나님 우리에 계시는데도 이걸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안 주실까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거나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물도 주시고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랬죠.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우린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냐 보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에다 된 것은 다 내 것이야. 내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나갈 때 조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3장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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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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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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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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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